잘 쉬셨죠? 네. 17번 보도록 하죠.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수탁자가 수혜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공유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수탁자가 수혜인일 경우 소유권 합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1번 틀린 말이고 2번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원칙 동시에 신청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대부분 얘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당시에는 신탁의 등기와 이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딱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어요. 그럼 대위 신청하는 경우 동시에 할 필요 없다 해서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번을 넘어와야 답이 나와요. 대위 신청하는 동시에 신청할 필요 없다고 단서가 있어가지고서 2번 틀린 말이 된 것이고 세 번째,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순위번호는 하나를 같이 줍니다. 신탁 등기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신탁을 통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칸을 반을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신탁 등기라고 기재가 들어가는 게 신탁 등기 모양새예요. 그럼 이전 등기랑 신탁 등기는 순위번호를 하나를 줬어요? 따로 줬어요? 아니, 아가씨는 네, 잘 마시겠습니다. 아가씨는 저 요구르트 먹어요. 자, 그러면 순위번호 하나를 줬죠? 그럼 동일한 순위번호 같이 주기 때문에 번호를 따라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서도 한 장으로 신청하는 것은 신탁의 등기이고 신청서를 따로 내는 것은 환매 등기예요. 환매를 경우는 따로따로 내겠지만 신탁은 한 장이 되므로 틀린 말이고 4번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말소할 때도 공동 단독 신청하는 등기 말소할 때도 단독 신탁은 단독 신청했으니까 말소할 때도 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고 5번의 경우는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을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수탁자가 지금 누군가 여기서 얘가 위탁자고 얘가 수탁자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근데 이렇게 등기가 끝난 상태에서 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저당권 등기할 당시에 1순위에 을 앞으로 수탁자 저당권자로 들어오고 채권자 A는 따로 수익자로 빠져버렸어요. 그럼 원칙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 여기 들어가야 되고 수탁자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돈 빌려준 채권자 저당권자니까 이해 갔어요? 그럴 경우 여기 얘가 들어가고 여기는 수탁자 들어가서 안 되는 건데 수탁자를 여기다 등기해버리고 나오는 돈을 어차피 채권자 이자를 줘야 되니까 발산 이자를 채권자 주라고 약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채권자가 안 들어가고 수탁자가 들어간 경우에 수탁자죠.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수탁자가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아, 끄떡끄떡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돈 빌려주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당권자 수익자로 내려오고 저당권자의 수탁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신탁 재산을 통해서 나온 수익을 채권자 주라고 하게 되면 직접 이자를 주나 수익을 통해 이자를 주나 같은 개념 아닌가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당권으로 가서 이자를 받든 수익자로 가서 이자를 받든 어차피 받는 입장이 되면은 이거는 무효가 아니다요. 그래서 수탁자가 누가 됐대요? 거기 말 그대로 가게 되면 그 지문 읽어보세요. 지문. 저당권자를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로 등기하고 이해 갔대요? 그럼 저당권에 누가 들어왔대요? 수탁자가 들어왔고 채권자가 누구로 빠졌대요 지금? 수익자로 내려앉은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모습은 저당권자가 누가 돼야 되는데? 채권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채권자를 내리고서 저당권자를 수탁자로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자 바뀌어 있죠 지금? 이럴 경우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등기도 유효하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 함정에 해당하는 질문이고 답은 쉬웠어요. 단독 신청하는 게 말소할 때도 단독, 공동은 말소도 공동, 그 틀만 알고 있어서 답은 나왔고 이 2번하고 5번이 함정이었었어요. 2번은 함정이었었고 5번이 이건 한번 시간 끌어 집어넣은 질문인데 2번은 자 원칙은 동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단서 때문에 2번이 틀린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의 경우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해야 한다. 본등기 하는 경우 순위번호를 따라 부여하지 않고 가등기 순위번호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전부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은 직권말소가 원칙이지만 단단 다만이라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단단 다만이라는 예외가 있었는데 페이지가 130 4페이지 가게 되면 맨 밑에 참고 박스 134페이지 맨 밑에 참고 박스에서 134 왼쪽 면에 맨 밑에 박스 있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라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찾았어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등기 직권말소할 것이고 가등기 뒤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말소할 것이며 지상권 등 저당권 다 직권말소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그 다음에 다 직권말소할 것이 상속도 직권말소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항상 그 뒤에 따라 붙어있는 제가 단단다만 그걸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찾았어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등기지만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가등기를 잡은 가처분 가등기 전에 들어온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에 의한 경매개시 등기와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다 보니까 항상 사회법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하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더라 없더라 있기 때문에 사례는 게 있으므로 전부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므로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 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따져보면 되겠네. 지금 어떤 가등기가 있대요? 1순위에 임차권 설정에 대해서 가등기가 있고 뒤에 뭐가 들어왔대요? 용익권 들어왔죠? 하나 끄집어내 전세권이 있다 가정해보자고요. 두 개가 들어왔던 가정하에 임차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집에 임차권 확정이 돼버렸나요? 그러면 사용수익하는 두 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직권 말소예요. 하나의 집에 세입자 둘이 될 수 없으니까 반대로 4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등의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용익권 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또 그리면 되겠네. 1순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가등기가 있고 뒤에 뭐가 들어왔대요? 용익권 등기. 그럼 또 전세권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으로 다 가정을 하고 저당권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확정이 돼버렸네요. 그럼 저당권, 전세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여기는.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되 얘는 순위만 뒤로 밀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134페이지 맨 꼭대기에 아니 뭐 금방 박스 봤죠? 134페이지에서 그 바로 위에 보니까 본등기 후에 조치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말소하는데 단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말소하는 게 후순위로 존재하는 것뿐이지 말소해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지금 나온 3번 질문은 양립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 이건 양립할 수 있으니까 가만 놔두되 순위만 뒤로 늘린다 그 뜻이에요. 그럼 3번 4번 맞는 말이고 5번이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19번의 경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등기는 요거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있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가처분 등기가 있고 가처분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원리가 있더라. 요 세 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모두 외우면 어떡하셔라. 지우개 써가라 그랬죠? 공식이니까. 순위가 선순위가 어떤 게는 이거 말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요거부터 봐야죠. 후순위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아까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들은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은 단독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소송이 끝난 경우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인데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승소한 경우는 직권 말소하게 되고 패하게 되면 촉탁 말소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승소했단 말은 안 줘요. 승소했단 말은 안 나오고 가처분권자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란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집을 달라고 제 집에 가처분 등기 했는데 집을 안 줘서 여러분 이기면 등기하러 가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아, 끄떡끄떡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지금은. 아, 이 말을 이해했나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안 주니까 여러분이 제 집에 갇혀보는 등기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소송을 통해 여러분이 이겼답니다. 그럼 판결문 가지고 등기하러 등기소에 가요? 이겼으니까? 그럼 등기관이 등기 신청 들어왔는데 판결문 따라 들어왔어요? 그럼 소송 끝난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직권말소 해버리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는 반대로 여러분이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단 얘기는 집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소 올 일이 없다 그러면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알 수 없으니까 법원이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말소하라고. 요건 구별했어요. 그럼 이제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오케이. 그럼 아까 똑같은 것이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직권말소 했죠. 그럼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건 말소했나요? 가등기 전에 했던 권리가 경매실행한 경우는 말소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 가처분 전에 했는 권리가 경매실행한 경우는 말소당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말소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잡아놓으시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에 1번은 전부 다 직권 말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인데 1번은 어디 가시느냐 137페이지 가니까 맨 꼭대기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차리셨어요? 예, 읽어보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처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럼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얘기죠. 법제 94조 1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시고? 크게 외치세요. 빨리. 단독으로 말소하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가 안 되고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 등기 등기도 말소가 안 되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가 뒤에 들어왔지만 순위가 앞서는 자들의 등기는 말소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말소예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으니까 1번이 좀 틀렸단 말이에요. 사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따 문제 보면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가 2번이에요.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래서 13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처분 채권자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처분권자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죠? 그럼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직권 말소해야겠네요.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해야 한다 해서 요 물어보는 건 이 두 개예요.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합니까? 하고
같이 본 두 애들은 어떻게 말씀하면 이 두 개 보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못 외우니까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니까 지우개 써가시라는 얘기예요. 써가지고 와서 문제 물어보는 지문이 뭔지 알면 되니까 이 문제가 가처분 물어보는 것인지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물어보면 이것만으로 답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가든 게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고 가든 게 뒤에 들어오면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는 단독 신청 비스무리하고 다르니까 자꾸 내는 거예요 지금. 22회, 23회, 24회, 25회 연타로 네 번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내요. 자꾸 틀려주니까 자꾸 내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 다음에 20번 보게 되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보기 등기로 한다. 소유권의 가압류는 보기 등기가 아니라 조등기가 돼야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 등기에 따라서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다 가능하니까 지상권 등기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 어떻게 말소할까요? 공동이 단독이에요. 촉탁이죠, 촉탁. 법원 촉탁으로 들어와 촉탁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촉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증 원리로 한다. 금전을 피보증 원리라는 것은 가압류이고 금전이 아닌 경우가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고 부동산 공유주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기는 가능하다. 맞는 말은 5번은 이제 공유주분도 가압류할 수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을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의 가처분이 2013년 2월 1일 등기되었다.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처분 등기 언제 들어왔대요? 가처분 등기 2월 1일 들어왔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순위가 앞서면 말소할 수 없고 순위가 처지면 단독이네요. 그럼 지금 요날 가처분 들어왔는데 지금 문제가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말소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후순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 갔어요? 이거 알고 나면 서비스 문제예요. 1번이 뭔가요? 2013년 1월 7일 등기했네요. 1월 7일 날 뭐가 들어왔대요? 가압류. 가압류가 경매를 실행했는데 경매는 볼 것도 없네 이거는. 그럼 가압류가 1월 7일 들어왔으니 가압류가 선순위, 가처분의 선순위. 가압류가 선순위죠? 이건 살아있는 것이고 말소할 수 없고. 두 번째 경우는 1월 8일 등기된 담보가 등기. 담보가 등기도 언제 들어왔대요? 1월 8일이죠? 가처분보다 순위가 앞서요? 예, 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4월 2일 등기했답니다. 4월 1일 등기했는데 문제는 대항력이 있대요 없대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순위가 앞서는 얘기예요. 임차권이 가처분에 대항하려면 순위가 앞설 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임차권 등기는 언제 신청하는 거예요? 임차권 종료 후잖아요. 그 종료하고 돌았지만 실제로 임차권 실행한 날은 저 앞이라는 얘기예요. 등기 계약한 날짜는. 그러니까 대항력이 발생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여기 봐라. 아까 137페이지에서 그 박스 맨 꼭대기 다음은 직권 말소할 수 없다 해서 3번에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고. 4번의 경우 2003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계약. 네 번째는 1월 9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언제 했대요? 8월 1일 날 등기했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럼 매매계약은 주인밖에 쓰면 언제예요? 8월 1일 주인밖에 했죠? 가처분 뒤에 들어왔네요. 요거는 말소당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1월 9일 등기된 근저당권. 1월 9일 날 근저당권 들어왔으니까 저당권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요것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요것만 잡으면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독시정 찾으라는 얘기는 뭘 찾으라는 얘기이다? 후순위 찾으라는 얘기니까 요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답 떨어질 겁니다. 답은 몇 번의 답이고? 4번의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의 경우는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모조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은 일정한 요건이라는 것은 상가를 지은 경우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될 때 상가 건물로 구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닥 면적 합계를 세 글자로 줄여서 바닥 면적 합계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연면적. 연면적이 3000 이상이 돼야지만 상가도 구분 등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구분 건물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하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그걸 객관적 요건이라고 부르고 주거적 요건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입니다. 소유자 의사가 구분 건물 등기할 의사가 있을 때 구분 건물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할 의사가 없으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소유자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 로망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로망은 나이 한 50 넘어가게 되면 상가 건물 지은 다음에 3층은 내가 살고 1층 세돈 받고 살아야지. 그건 좋은 거 나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건물은 10년이 지나면 건축비를 쳐주질 않아. 단독주 대금 중개업할 때 상가 건물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 수익 따져가서 이제 건물 평가를 해주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실무상에서 10년이 지나면은 건축비 10원도 안 줘요. 땅값만 가지고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건물 짓고 단독주택 짓는 다음에 10년 지나면 건물값도 날라갔잖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 건물을 짓고 새돈 받을 생각을 하죠. 그럴 바에는 그냥 10억 넣어놓고 1년에 1억씩 뽑아 쓰세요. 그게 훨씬 이익이니까. 아닌가? 그냥 건물 짓지 말고 제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 울산 수강생 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돈을 주겠대. 한 10억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땅을 사서 단독주택 3층짜리를 짓고서 세 받고 살고 싶은 생각이 너 어떻습니까? 물어봐서 너는 그 돈 다 까먹고 싶지 그러니까 왜요? 건물 주면 건물은 감가상각이 들어가잖아. 10%씩 까먹는다 생각해봐라. 10억 주 건물 주는 거 1억에 1년씩 1억씩 까먹고 나면은 별로 재밌는 거 없으니까 그 네 살 까먹은 거니까 하지 말고 새돈 받고 싶으면 건물 젖은 걸 사라 그랬어. 낡은 거를. 예? 땅값이 올라가면 건물값을 뽑아내려고 몇 년은 있어야 되는데 머리 휘어서 다 빠질 때까지도 그 돈 안 나오면은 결국은 적자 아니에요. 자기 살 까먹으면 그럴 바에는 땅값이 건물 낡은 거 사가지고 그냥 세주면 그게 훨씬 이해가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너 감정평가 배웠지? 예. 감가상각 배웠지? 예. 그럼 건물 감가가 되지? 예. 생각해봐. 겨우뚱 자기는 그 생각을 꿈꾸고 있었는데 엄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호뚱 하더니만은 뭐 건물 지은 거 사는 게 낫겠네요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지은 거 사는 게 훨씬 낫지. 뭐 하려고 네가 지냐. 너 지으면 20년 늙어. 넌 나보다 더 늙어 보여.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 자. 건물 짓는 거 가서 구경 한번 하시면 여러분이 건축주일 경우에 아주 복장이 터져야 아주. 건물 짓는 사람은 빠릿빠릿 하지도 않아. 벽돌 하나 달리고서 어기작 그냥 세월이 젖먹냐 모래알이 싸게 트냐 그러면서 어기작 진짜 이거는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슬로우 비디오야. 야 이러면서 이래요. 그러면 복장이 터지죠. 저거 빠릿빠릿 안 하나? 하지만 그네들은 천천히 하면서 오래 해야지 먹고 살 길이 확보가 되니까 죽어도 빨리빨리 안 하니까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들은 한 10년이 늙는다 하더라고 무조건. 제 친구도 강남에다가 원룸을 줘가지고 지금 새돈 받고 살고 있는데 이 건물을 원룸을 74를 졌어요. 땅이 좁아서 올리긴 올렸는데 문제는 그 올라감과 동시에 뒤에 아파트 1, 2, 3층이 약간 가려요. 빛에 일조권에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강의하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땅 가지고서 건물을 졌는데 짓긴 잘 졌죠. 수익은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뒷 건물에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심각하죠 그거. 그 돈 주면 그만인데 그거 한 번 그러지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어쨌든 간에 건물 짓지 마시고 지진 거 사세요. 그게 편해요. 돈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굽은 건물로 등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 거지 의무성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관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주권 등기를 하셨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대주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앞서 배울 때 한동 표제본은 뭘 기재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적어라. 전용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게 되고 이게 끝나게 되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상란 갑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등기하는 것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하고 배운 게 있으니까 나온 말 맞고요. 안 보면 남아있질 않아요. 배운 걸 자꾸 봐 눈에 익혀놔야지 본 기억이 나지 들을 때는 아하 이러지만 돌아서면은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깨끗합니다. 두 글자로 펀즈라고 불러요. 펀즈. 아 이것도 모르는 거. 옛날에 존슨앤존스 펀즈 핸드크림 나올 때 깨끗해요 그러지 않아요? 손가락 이러면서 자 이제 깨끗해요. 자. 아, 없던 거 넘어가자고. 자. 너는 모르지 펀즈란 말. 네, 그게 세대 차이야. 자. 나도 동동구리면 몰라. 자, 네 번째 전용 부분은 단독 소유권이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으로 공용 부분은 전용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맞고요. 전용 부분과 분리 처분은 금지되고 5번이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표시가 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지금처럼 표제부 등기인 표시의 등기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의 경우는 표제부는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때그때 갚고 을고 계산하면서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3번의 경우 다음 각 권리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권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지로 적어라. 목적 범위까지만 기재하고 지로는 임의적입니다. 반드시 있으면 반드시 적는 것이고 없어도 그만 안 적어도 돼요. 지로 반드시 있나요? 무상도 가능하니까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로는 빠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 목적과 범위와 유효지 적어라. 맞고요. 그 다음에 D급번의 경우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과 설정 범위 적어라. 맞고 네 번째 임차권의 경우 차임하고 존속기간 적어라. 차임만 기재하면 되는 거죠. 존속기간은 임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의 저당권의 경우 채권액과 변제액 채권액만 적으면 돼요. 변제액은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채권액하고 채무자가 적을 사유예요. 맞는 것은 니은번 D급번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의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이전된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러요?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지역권도 부종성 인정이 돼요? 지역권 부종성이 인정이 돼요? 예. 수반성 인정이 돼요? 예. 불가분성 인정이 돼요? 예? 돼요? 그럼 물상대에서 인정이 돼요? 민법 포기했어요? 지역권의 경우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까지 인정해주되 물상대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부종성이란 말은 지역권이 나오려면 유역지가 존재해야 한다. 이게 부정성이고 수반성은 유역지에 이전되면 지역권도 수반에 넘어간다. 불가분성은 공유자 중 1인이 시효로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고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과 소멸의 불가분성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 지역권 설정 등기의 승역,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면 직이다. 맞았네요. 지역권도 승역지가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체의 원칙이 되고요. 네 번째가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기록해야 한다. 신청하는 것은 승역지이고 유역지는 직권 등기가 됩니다. 맞고요. 5번에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유역지이건 승역지이건 소유권자 하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자가 길러줄 수도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자 지역권 설정하게 되면 지역권 등기는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소유권자가 지역권 설정하게 되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럼 지상권자 설정하게 되면 부기등기로 가는 것뿐인 거지 소유권자만 길러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5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25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나요? 그럴 경우 담보가 5개가 되면 뭘 만들어야 돼요? 공동 전세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 전세 목록이란 말 본 적이 있어요? 공동 담보 목록 본 적이 있어요? 공동 전세 목록 본 적이 있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 빨리. 시간 잡아먹으니까. 없죠? 네, 그럼 92페이지 가보세요. 92페이지 가니까 장부 보존연한 나올 때 등신, 도폐, 공매 요거는 영구보전입니다. 등기부하고 신탁원부하고 도면하고 폐쇄등기부하고 공동 담보목록이랑 그 다음에 매매목록 영구보전하는데 공동 담보목록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어요? 공동전세목록이 나와있나요? 아, 근데 올해 시험 볼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하는 행동들이 자 올해 볼 게 아니라 내년이 목표인 것 같아요. 공부도 하시는 거 보면은 자꾸 봐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죠? 부족한 거는 그거를 너무 크게 봐서 그런 거예요. 다 하려고 넘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그날 할 거 그날 유역제목을 쭉 훑어보고 가면은 충분히 봐요. 그러니까 다 내용을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쭉 훑고 가는 거야. 뚝뚝뚝. 그럼 그 다음 주 또 훑어보면은 앞으로 책 10번은 봐요. 유역제만 이거 읽는 거 그냥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몰라도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본 기억 나면 맞추니까. 그런 게 있다 없다로 맞추는 거지 이걸 다 알고 시험 분야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시험 나가서 이게 있냐 없냐 본 기억 나냐 이게 맞추는 거지 100% 다 알고 가서 시험 맞추면 만점 맞게다.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과목도 유역집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역집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오늘 수업 공지법 들은 날은 그냥 처음 쭉 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고 가고 내일 또 뭐가 들었다 그럼 내일 또 그거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주에 오늘 또 오면 또 오늘 처음 쭉 보고 그러면 나중에 보다 보면은 한 두세 번 봤을 때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처음 오는 기분 드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리고 줄을 쳐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거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꾸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알든 모르든 그런 내용 봤다 안 봤다 잡아내거든요. 그럼 두세 번 읽은 다음부터 볼 때는 처음 보는 것부터 기본 듣는 고기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까먹은 거니까. 그럼 다섯 번을 봐도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느끼세요. 다섯 번을 봐도 처음 보는 일단 기본이 듣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공부가 안 된 거 내용은 틀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자꾸 보다 보면 그러면서 아 이거 본 기억 난다고 나가면서 맞추고 나가는 거지 이걸 다 하나하나 알고 외워서 시험장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 60일 넘게 남았으니까 마음먹으면 충분히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40페이지 못 본다? 책을? 그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소설책이 재밌으면 하루에 한 권 다 읽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넘겨보면서 눈에 익혀놔야 돼요. 그러면 눈에 익으면 문제 푸니까. 어쨌든 이제 막 자꾸 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 진짜. 어쨌든 간에 25번 1번 지문 맞는 말이고 2번 공유주번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지분만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전원이 와서 등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등기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이때 주등기로 갈까 부기등기로 갈까?
전생 위약금 약정은 주된 길일까 보기된 길일까? 약정은 무조건 다 보기된 길이에요. 맞는 말이고. 4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세권 일부 이전 가능 불가능? 본 기억 없죠? 예, 네, 그럼 페이지 요약지 147페이지 가보세요. 야, 147페이지 가니까 거기 별표 해놓고 고시 기출문제 지금 푸는 문제 그 문제까지 풀어드렸어요. 옛날에 본인이 봐도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죠. 자, 그럼 전세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데 전세권 종료 후에만 가능하지 전원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전세권 일부 이전은 가능 불가능? 전원 허용하지 않고 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이 집에 2억의 전세권 갖고 살고 계신데 돈 1억이 필요해요. 저 1억을 팔았다고 해서 저랑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존속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등기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전세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2억 중에 1억이 당장 필요해요. 새로 분양받은 집 입주하고 싶은데. 그럼 돈이 지금 전세금이 반환이 안 되는 경우 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1억만 미리 팔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살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 1억 살 때 지금 깔 거 아니에요. 이자를 까야지. 까고 주고 나중에 여러분 전세금 돌려받을 1억씩 나눠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후회만 가능하니까 주의하십시오. 내봐야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해드린 게 있었는데 줄은 쳐놓고 문제 답만 열심히 쳐놓으면 뭐할 거예요. 보자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맞았습니다. 지금 푼 문제가 요약지 147페이지의 그 기출문제 그 문제예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푸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26번 답이 4번이에요. 잘못 나왔다고요. 답이 고쳐놨는 답을 전세권 소멸하기 전에 전세권 반환채권 일부 양도를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맞고, 공유지분 전세권 설정할 경우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맞고, 아 2번을 살짝 바꿔놨네. 아 공유지분에 전세권 설정, 아 공유지분 전세권 설정 안 되니까 예, 2번 바꿔놨네. 문제 살짝 비틀어놨네요. I'm sorry. 예. 원래 본고사 문제 살짝 틀어놨네. 몇 개 지문 살짝 말 바꿔놨네요. 답 2번이 되겠네. 공유지분 전세권 등기 안 되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문제 비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공유지분 전세권 등기 안 되니까 2번이 되겠네요. 4번 전세권은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없, 소멸 전은 안 돼요. 소멸은 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47페이지가 원래 문제고 그걸 살짝 말을 바꿔놨네요. 아 짜증. 자 26번 저당권 등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저당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의 경우 등기 신청인은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공동 담보 목록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등기 관인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관인 작성하는 거지 신청인 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무방하게 됩니다. 빌리면 돈 빌리면 채권액 등기하겠지만 돈이 아닌 경우는 채권에 가액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수업 나갈 때 제가 쌀을 100가마 빌려오게 되면 쌀 한 가마가 20만 원일 경우에 일금 2천만 원 등기하더라 쌀을 등기하더라. 일금 2천만 원 등기하 쌀을 등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평가에 가액 등기하라 그랬어요. 왜 가액을 등기할까?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실행이겠네요. 경매를 법원 가서 경매 실행을 해? 방학 가서 경매 실행을 해요?
법원 가서 경매실하면 경락대금 돈으로 나오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돈 등기하는 거예요. 방학관에서 경매실하고 하면은 쌀로 등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액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대지권 등기 실행한 이후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 건물을 분리처분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 맞고요. 5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저당권부 채권은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저당권부 채권은 부기등기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공동 담보목록은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 관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예상 문제 들어가서 1번 멸실 등기는 생략할게요. 거의 안 나오니까. 2번의 경우에 권리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권리 변경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뭘 물어볼 것이냐 뻔히 대부분 다 이해관계인데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대부분 문제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부기등기 옛날상 지우라고 배웠어요? 놔두라고 배웠어요? 지워라. 주등기 지우지 않으니까 나이트클럽은 언제 물이 좋고 주말에 물이 좋은데 가는 이유는 부기 춤추러 가되 신랑 몰래 가자 승낙 받고 가자 기억나세요? 네, 그것만 떠올리면 돼요. 1번의 경우에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증감 피담보 채권의 원본에게 증감 이자율 증감 등이 생긴 경우에 변경 등기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는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이지만 채권액을 감액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이다. 증액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 저당권자와 권리자가 된 것 동시에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감액은 더하기 빼기 빼기니까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면서 설정자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맞는 말이고 세 번째 등기상 이항기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간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1번 저당권 이자율 증가에 따라 대한 2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아까 전세금을 올리든 채권액이 올라가든 이자가 올라가든 후순위권자에게 피해가 생기겠네요. 그럼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등기되는 경우 몇 년분 담보되나요? 이자는 저당권의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1년분 담보된다고 배웠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도대체? 등기된 이자는 무제한 담보가 되고 지연 이자가 1년분 한다고 이렇게 배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배워놓고서 엄한 소리 하고 계셔. 자, 이자는 몇 년분 담보돼요? 무제한 담보되니까 이자 커지면 커질수록 변제력이 후순위가 떨어지니까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그 이해관계 맞고요. 5번에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는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 언제 내라고 배웠어요? 등기필 정보 내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경우는 언제만 가져와라? 예? 의무자가 내게 돼 있는데 언제 내냐고요? 야, 안 나온다. 나올 만할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그러면 106페이지 가보세요. 106페이지에 7번에 등기필 정보 괄호 안에 팽날 줄만 치면 뭐 할 거야? 빨래 널을 거야? 줄만 치고 있게 공부를 해야지. 언제 가져와라? 공동 신청할 때 하고 이때만 내는 거라 그랬어요. 한정한다 해서. 그럼 권리 변경이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여기 해당되네요. 정보를 당연히 내야 되니까 제출할 필요 없다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변경 등기 몇 개 있었나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
다섯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만 공동 요청하실 것, 뭐 권리 변경만. 그 나머지 뭔지 모르 다 단독 신청할 거는 정보 제출할 필요가 없고 공동일 때만 정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내는 거 필히 외우셔야 돼요. 언제만 가져와라.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걸 한정한다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생략하고 4번 볼게요. 경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권리의 경정 등기. 권리의 경정은 단독 공동. 권리 변경, 권리의 경정 같은 거니까 공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맞고. 두 번째,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을 증여해서 매매로 하는 경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원인은 변경이 가능해요. 매매를 증여로, 증여를 매매로 다 경정할 수 있으니까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 경정할 때 아까 기억 마치 첫 시간에 배울 때 경정은 유효한 등기는 경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고 무효 등기 경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증여가 매매로 등기된 경우는 이건 무효 유효. 유효라고 배웠잖아요. 오케이. 근데 지상권 등기가 들어가는데 임차권이 실행되는 경우는 권리가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무효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건 경정할 수 있더라 없더라. 유효은 경정할 수가 있다가 되겠지만 이거는 경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정 등기 허용하는 것은 유효한 등기는 경정 인정하지만 무효 등기 경정할 수 없다. 그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효력이 있으면 경정이 가능하되 없으면 경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무효 등기, 유효 등기. 유효한 등기면 경정을 받아주므로 없다가 있다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뭐 하나 빼고 다 단독이에요? 권리 변경, 권리 경정 빼고 다 단독이니까 맞고.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을 증여해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를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 맞고요. 부동산 표시의 경정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생략하고 6번. 등기관 직권으로, 직권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갑 소유 농지에 대한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직권 말소. 두 번째,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수용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원칙은 다 직권 말소입니다. 몇 개 빼고? 지역권하고 또 하나 소유권 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세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례된 저당권 등기는, 전세권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해서 안 되겠네요. 그럼 3번은 직권 말소가 안 될 것이고, 4번이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행 기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에 제3자 등기도 직권 말소하더라. 아까 전세권 잡은 저당권, 저당권자 승낙서가 들어오게 되면 전세권 말소와 더불어서 저당권은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 등기 맞고요. 사건이 그 등기에서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도 직권 말소하니까 3번만큼만 전세권 저당권 양립이 가능해서 직권 말소할 등기가 아닙니다. 순위만 늘이 밀리는 것 뿐이에요. 넘어가서 7번은 풀어보시고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말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 절차가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제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실체 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맞고. 두 번째,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 원인 사실이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맞고요. 세 번째,
공동상속인 갑과 을중 을의 상속 지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상속 지위만 등기한 경우는 직권 말소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흘러가기 때문에 직권 말소당하고 지위만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는? 본적 있죠? 120페이지인가? 가게 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박스에 들어와 있네요. 거기에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건다 직권말소할 등기예요. 그중에 15번 공동상속인 중 1인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직권말소가 들어가니까 그건 어떤 게 등기 못하는가는 다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적어서 나와요. 아, 책에 다 있는데 그죠? 한번 보고 올 걸. 자, 어쨌든 간에 넘어가서 그럼 3번은 직권말소할 등기고 4번은 추가 공동담보등기의 경우에 담보 목적의 취지의 기록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분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공동 상속등기는 공동이 같이 가는 것이고 1인 지분만 등기한 경우는 29조 2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되어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생략하고 10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할 때 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압류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촉탁으로 들어왔죠? 그 말소도 촉탁이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두 번째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답니다. 이건 2012년부터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을까? 옛날에 했던 제도가 요거 지워버리고 옛날에 했던 제도는 전세권자 이사 갈때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냥 이사 보냈습니다. 만약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집주인으로 가정을 하고 을구 1순위에 전세권자가 A가 등기되어 있는데 전세금 2억입니다. 이 집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에 2억짜리 전세금 내고 살고 있어요. 근데 기간이 2015년 8월 10일까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 기간이 만기가 됐죠? 그럼 이사 가겠네요. 전세금 돌려받고 이사 가는데 이 A가 올해 나이가 만 40이 넘었습니다. 40이란 얘기는 40대란 얘기는 제일 무서운 게 뭐가 제일 무섭다고 배웠어요? 40이 제일 무서운 거는 이사 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만으로 얼른 이사 가는 거 알려주질 않으니까 너 알아서 따라와 그러고선 안 알려주니까 이사 가는데 이삿짐 차에서 붙어 있어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고 얼른 이사 가는지 모르니까 딱 붙어 있지 떨어지질 않아요. 집주인이 하는 말, 어이 전세권자 A, 너 이사 갈 거면 전세권 말소하고 가야지. 등기소 가자. 안 간대. 가자. 안 간대. 그럼 그냥 보내요. 끄집어 내려요. 그냥 보내고 옛날에 했던 제도가 전세 계약서 있나요? 옛날 계약서하고 전세금 돌려줬죠. 영수증 첨부해서 집주인이 혼자 말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었어요. 이사 가는 세입자 입장에서 그냥 말소 비용만 주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게끔 편의를 봐줬더니만은 아, 이 좋은 제도를 악용을 하더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기간이 끝났죠. 기간이 끝나게 되면 건물의 경우는 존속기간 만료된 이후에 서로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 전세권하고 동일한 조건하에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갱신이 되면서 기간의 정함은 없다라고 해서 법정 갱신돼 버려요. 기간은 끝났지만 갱신돼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A가 살고 있잖아. 법정 갱신돼서 얘가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난 걸로 해가지고서 이 갑이 요거를 위조해요. 계약서는 있으니까 영수증 동종을 위조해 가지고서 혼자서 얘를 싹 말소해 버려요. 말소하니까 등기부 깨끗하잖아요. 그럼 이 집을 다시 2순위로 비란제 전세를 다시 2억 주고 또 설정할 수가 있다. 설정한 다음에 B가 집딱 이사 왔더니 이런 된장맞을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A가 살고 있잖아요. 너 누구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넌 누군데? 그러니까 나 전세권자, 나도 전세권자. 서로 민증 딱 가니까 누가 앞서요? B가 앞서요.
잘못 지워지는 게는 회복하면 되니까, 오케이. 얘가 회복하는 순간 얘는 양립할 수 없으면 얘는 직권 말설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누가 다쳐요? 얘가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볼 자 생기다 보니까 이거 이제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죄도 좋게 쓰면 좋은데 자꾸 악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못 쓰도록 막아버린 게 2011년도부터인가 개정되면서부터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럼 맞았나요? 틀렸죠? 이따는 없다가 돼야 되고. 세 번, 환매권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 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4번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저당 근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 명인에게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주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인데, 예전에는 직권 말소할 등기가 있을 경우는 절차가 직권 말소하는 명인에게 1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직권 말소하는 사실을 통지하고 그리고 나서 말소가 들어갔어요. 먼저 알려주고 직권 말소가 들어갔는데 2013년에 개정이 생기면서 직권 말소부터 한 다음에 통제해주라요. 뭐라고요? 직권 말소부터 한 다음에 통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 말소 안 하고 가만 놔두다 보니까 또 이해관계인이 발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려고 일단 말소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다리고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해라요? 말소부터 먼저 한 다음에 통제해 주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틀린 말이 되고, 5번은 가처분 채권자가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가처분 등기 물어본 거예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물어본 거예요? 뒤에 들어온 건 어떻게 말소한대요? 띵띵띵띵띵.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5번의 답이에요. 이거는 잘 나와요. 외우에도 어쩔 수 없이. 순위 앞서는 건 나 어떻게 해라? 말소하지 못하고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 가처분 등기는 이긴 경우는 직권. 진 경우는 촉탁. 반드시 묶어놓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4번,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생략하고 12분부터는 잠깐 쉬신 다음에 가도록 하죠.